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요즘 남의 구린 돈을 쉽게 받아 챙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탈로가 나면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상에 방 한 칸 마련하기가 빠듯한 분들이 어렵게 장만한 쪽방에서 비바람 겨우 가리며 사는데 그것마저 비워라 못 비운다 맞서다가 처절한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원주민을 비인간적 삶으로 내모는 부끄러운 현장을 조능희 한학수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전시 중구 용두 일동. 동네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지붕에 올라가 자신들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하고 출동한 300여 명의 철거 반원들로부터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크레인 위로 올라간 한 주민은 목에 밧줄을 걸며 비장한 각오를 보입니다. 나쁜 놈들. 어디 여기 몇십 년을 애들하고 살다가서는 세상에 전세도 내 집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전세도 못 얻는 집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우리 집 가는 것만 사줘. 이 비리 찢지 마. 철거 반원의 진입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된장을 던지며 막아섭니다. 크레인을 점거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은 철거 반원들이 잡지 못하도록 옷을 벗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두동 주민들의 저항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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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같은 손자 같은 놈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주민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철거반 진입이 시작됩니다. 토지수용법 제77조, 행정대지배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직 주민이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혼자 집안을 지키고 있던 집주인 할머니는 끝내 혼절을 하고 맙니다. 철거가 확정되고 주민들에게 개고장이 발부된 지 한 달 반. 그래도 주민들이 떠나지 않자 이번에는 빈집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들 역시 강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던 물건들은 철거 반원들이 수거해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또 한 번 잠겨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이번에는 놀란 여자아이가 동생의 기저귀를 챙겨 들고 나옵니다. 이날 주민들은 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살고 있는 집조차 부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몇 집은 살림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어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집안 살림이 공터에 차곡차곡 쌓이고 철거 작업이 7-8통 골목골목으로 이어지면서 집에 남아있던 주민들의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나오던 한 주부는 울분을 못 이겨 철거 반원을 물어뜯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내몰린 용두동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통곡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들이 다시 저항을 할까? 철거 반원들은 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을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철거된 집은 빈집 포함 모두 55채. 그중 이사를 거부한 19세대가 강제 집행을 당했고 집을 잃었습니다. 네, 막 전투를 치른 현장 같은 기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조능희 PD, 지금 저곳 대전시 용두동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강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대전시 용두동은 흔히 말하는 달동네로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이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2004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턱없이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며 이주를 하지 않자 강제 철거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본래 그 불량주택이나 달동네에 사는 분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본말이 전도된 셈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해보았습니다. 용두동에 강제 철거가 있고 한 달. 집은 사라졌어도 주민들은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시간이 나면 자신이 살던 집터를 뒤적이곤 하는데 비록 철거 반원들이 살림살이를 모두 꺼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친구 텐트. 이번에 찾아낸 것은 다락에 넣어두었던 앨범. 이것도? 놀라갔네. 진짜 어떻게 이런 거 하나도 안 꺼냈어. 이곳에 이사와 23년. 좋았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살아갈 일이 아득하다는 김용민 할머니. 7평짜리 집에서요. 보상은 500만 원 나왔고요. 아이고, 500만 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 걱정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도 이제 그렇게 정해갖고 500이고 나왔는데 뭐. 할머니들은 이 무너진 집터를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비록 7평, 10평 작은 집들이지만 한 푼, 두 푼 모아 어렵게 장만한 자신들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땅을 사신 거예요? 예. 벽돌 집 지어서 산 거예요. 나도 이거 7평이 5벌. 2층, 3층 지어서 등원에다가 지어서 올려댕기면 내가 이거 주소 맞아 산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 아들들 어리고 누가 이렇게 나 제 땅인데 누가 이렇게 때려보실 줄 알았어 누가. 남편을 잃고 그 아득한 시간을 손수 이 집을 마련하고 지켜가며 살아왔다는 윤순애 할머니. 집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1층인데 내가 2층을 올렸어요. 며느리 온나라고. 며느리랑 어떻게 한 방에서 그래요. 며느리 온나라고 내가 2층을 올린 거지. 그것도 내가 노가다 된 김에 배워갖고 내가 돕지러 가면 밤 3시까지 내가 일하러 가면 진 집인데. 할머니들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집이 갔을 때가 어딨어요. 드물군이 여기서 살다 우리 할아버지는 폐암 걸려서 지금 이 집 허물구리에서 또 병원이 또 가셨다니까요. 이게 수용사 집이라도 18평에 또 위에 다 저기 쓰라붙여갖고 방들여갖고 두 집이나 세놔가지고 그냥 두 늙은이들 유지하고 살았어요. 이사가게 돈을 많이 줘야. 그런데 이제 집이 없어졌으니 잘 곳도 없어지고 월세도 못 받아 생계마저 막막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저기 이사가라고 하느냐고 못 간다고 그럼 돈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양로원이로 가요. 갈 데 없다고 하니까 양로원이로 가려. 갈 곳 없는 주민들은 철거된 집터에 공동 천막을 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용두 일동을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주민은 약 50여 세대.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낮에는 노인들과 아이들만이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네 손자예요? 할머니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아이들. 누나 자매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이 있던 자리에 의자를 놓고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집은 꿈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겨우 챙겨온 살림살이들로 만들어진 공동천막. 갈 곳 없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잠도 함께 자고 밥도 함께 해서 나눠 먹습니다. 다 힘들지. 물 있나 뭐가 있나 그냥 뭐 다 힘들지. 춥고. 허리도 그 사람들이 지금 허리도 다쳐놔가지고 지금 차고 여기 들어놓고 알람아 죽었어요. 성질나 죽어서 집 두고 이게 뭔 지랄이야 그래. 이게 뭐여 이게 뭐여 이게. 세상에 어서 어떻게 살아. 우리도 니 식구란 되는데 지발 좀 얼렁어 좀 해주던지 말도 못하게 하지 마라. 정말 속상해 죽었어. 정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대전시 중구 용두 일동은
흔히 말하는 달동네입니다. 특히 피난민 수용소가 있었던 이곳 78동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부엌 한 칸에 방 한 칸, 화장실도 없이 7~8평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 아이들이 자라고 식구가 늘면 손수 2층으로 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적은 수입으로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아껴가며 알뜰살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불량주택으로서 흔히 말하는 그 달동네로서 연탄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그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그런 지역으로서 그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지정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대전시 중구 용두 1동 475채의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 1134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순 없고 보상받은 돈으로 새로 사야 합니다. 그런데 용두동의 경우 새 아파트 중 가장 작은 24평형이 8천만 원, 공공임대도 최소 2,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된 7,8통의 경우 보상가는 대부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 어느 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건 하나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한 돈도 보상가액도 충분치도 않는 그런 돈을 주면서 나가라 하니 누가 나가겠어요? 까면 내 집을 내가 내고 왜 팝니까? 나는 그래서 못 팝니다. 어?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요. 울분을 토하는 게 진짜. 울분을 토하는 게 뭐냐면 구청 직원이 누구보다도 거기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알 거 아닙니까? 경제적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보상이 시작된 지난해 3월 744세대 용두동 주민 중 233세대가 모여 용두동 주민회를 결성하고 무상 입주권과 보상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1년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두 1동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승인한 대전시와 중구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대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동의율이 우리가 73.6%였었으니까 대다수 저 주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편의적인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본다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회는 무시를 해왔다는 거죠. 더욱이 동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기 좋게 해준다. 살기 좋게 해줄게. 도약 찍어라. 그래서 찍었죠. 왜 좋았냐면은 여기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주면은 우리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주권이 있는지 알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저는 그린 그린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안 했지 반대했지.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나 보상가 등은 그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의 근거도 없이 일단 한번 동의하면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0도까지 사업을 하면서 무수히 주민들한테 그 사업 설명회는 무수히 가졌죠. 근데 단 보상 가격이라든지 얼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설명한 적이 없단 말이죠. 제가 말해서 보상 가격은 보상 시점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통보 받아서 그때부터 협의가 되는 거지 그제는 알 수가 없죠. 사업. 자, 실례합니다. 예. 특히 토지와 건물의 보상과 결정에 관한 문제는 7~8평짜리 평수가 작은 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장옥자 씨 집,
대지 45평에 방이 5개. 이곳에서 장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 셋을 키우며 월세도 놓고 여유 있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가는 6,600만 원. 인근의 21평형 아파트로 겨우 이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식구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애들 셋하고 여섯 식구거든요. 저희 네 여섯 식구인데 그 돈 가지고는 나가가지고 45평짜리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4개짜리 전세도 가려니까 3개짜리는 가능한데 4개도 무리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얼마 주고 달세를 얼마 내면은 그렇게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집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형편은 76평에 사는 박상순 씨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박상순 씨,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까지 4대가 사는 집. 안 채 옆에 들인 또 한 채는 월세를 놓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두 채를 내놓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억 800만 원. 그냥 무적대고 우리 땅 76평 빼고서 30평짜리 아파트하고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지금 마음대로 마당이고 어디고 뛰어돌아다니며 놀고 막 이러는데 아파트 그거 말이야.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보상액을 집행할 뿐이라는 주택공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비슷한 집을 못 구한단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꼭 그 지역에 이제 한정을 해서 하니까 그러지. 이거보다 더 지역을. 그렇죠. 변두리라고 꼭 표현할 수는 없고 좀 먼 땅이라는 게 뭐 땅이 태고일에 땅이 얼마에 이렇게 딱 책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리에 따라서는 그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두리로도 갈 수도 있는 기고 아니면 각 거기에서 더 중심가로 간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가격이 더 떨어진 데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그 이거보다 조건이 더 좋은데도 가격은 얼마든지 낮을 수도 있는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 갖고 당신이 능력에 따라서 좋은 걸 한번 찾아봐라는 뜻이네요. 이거는 수용을 하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자기 가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단순하게 멀쩡하게 정부가 그분들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그 건물을 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는 그거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로 내쫓으면서 왜 사업 논리에 그 주민들을 맞추느냐 이거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더 많은 지역을 개발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봐도 좀 너무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강행을 하고 그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철거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좀 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학수 PD,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 국가에서 하는 개발 사업조차도 돈이 남아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다고 개발을 시작하지만 정작 현주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나치게 경제 논리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택지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역에서 15분 거리 동구 가오동. 오래된 포도밭을 지나치자 조용한 농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이 2005년까지 총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측의 보상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은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그만인 말하면 내 입이 자꾸 떨려요. 솔직하냐 이거 그냥 지금도. 가슴이 떨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저 부동산 매매 계였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때 살 때 당시에. 살 때 당시에? 네, 부동산 매매 몇 번지에 네, 2억 1,300으로 네. 그 91년도에 네. 이렇게 5월, 샀다는 5월 며칠 날 그 날짜가 있죠. 그러고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1억 2,700 이거 나온 거 있죠. 정부에서는 이번에 네. 그 보상. 보상. 토지공사에서는 1억 2,700을 네. 보상을. 2억 1천만 원을 주고 산 땅 600평이 11년 만에 그 절반 수준인 1억 2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 땅을 안 사고 은행에다만 넣어놨어도 땅 사고도 남죠. 솔직히 배는 튕겼죠. 근데 이렇게 반은 도둑 맞았으니 이거 어떻게 가요 우리.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포도 농사를 지어왔다는 박병일 씨. 그 역시 이번 보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가대로는 보상을 해줄 줄 알았던 박 노인은 아예 생활정보지를 싸놓고 매일 땅값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난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싸게 나와도 40만 원 선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21만 원 이렇게 말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해방 전부터 이곳에서 손두부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두부집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삼내두부라고 해서 대전 인근에서는 알아줬다고 하는데 유기종 시내를 비롯해 지금도 가오동 지역에서는 10가구 이상이 남아 그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만으로 직접 두부를 쑤어 목판에 누르고 물을 빼서 만드는 진짜 손두부. 할머니가 시작하신 것을 어머니가 물려받고 유노인 역시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아내와 함께 평생 두부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틀리지 않나 해도 내가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나 좀 부드럽고 허리하다는 그 모이가 좀 틀리더라고 틀리더라고. 할아버지 손맛이 있으신가 보네. 내 손맛이 있어 그런가 우리 마나님 손맛이 있어 그런지 모르죠. 이걸로 자녀분들 다 키우셨겠네요. 이걸로 저 아들 딸 사남매 여우고 저 갈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우가 살이 해갖고 이제 두늙은이 사는데 두늙은이 그래도 애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두늙은이 밥은 먹고 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두부만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지공사 측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두부 제조 시설 해가지고 300만 원 나오고 그다음 이 집 전체 다 포함해서 3,200만 원 이렇게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갖고 어디 가서 그리고 이 돈 받아고 여기서는 집 분양을 했어도 그 돈 받아고 어디 가서 집 이거 의리하고도 분양사 못 하지. 어디 가서 집을 사. 2만 원 집도 못 사. 전세나 전세 치우면. 아, 어디 가서 그때 요만한 것만 해준다거나 뭐 다시 두 발 하지 않거든. 이놈들 그거 돈 그거 직권에 맞지 해주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장만 나라고 때 그렇게 놔. 뭐 하여간 그 토지공사가 사장인가 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놈하고 시장놈하고 내가 아주 뭐 네 가지를 잡더라도 잡을게요. 땅을 임차해서 20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어왔다는 김삼수 씨. 빌린 땅이지만 열심히 일구고 가꿔서 이제 포도 재배로 연간 3-4천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씨 역시 요즘은 거의 일손을 놓고 지냅니다. 이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나마도 못하게 내쫓는다니 서글프고. 그렇다 해서 내가 쫓겨나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어디 직장을 잡자니 직장은 누가 내줄 사람 없고 난감하네요. 진짜 답답하고 그냥 어떤 때나 어디 트리 받고 싶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김 씨가 20년 동안 재배해온 포도나무들과 16평짜리 집을 내어주고 받게 될 보상금은 3,200만 원. 이제 농사지을 땅은커녕 당장 새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진짜요.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 산다 이게요. 불화마다 심해질 경우 가정이 파탄한 게. 그리고 애들은 또 뭐 친척 집으로 보낸다 이렇게 흩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도 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 대전에나마 딴 일을 알아봐야 할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 산골로 들어가야 할지 김 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공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 택지개발은 대전시의 지도를 바꾸는 야심찬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역 편중 개발보다는 전체 고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지공사가 주민들로부터 매입하는 땅은 19만 평. 이것을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 수준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근거한 보상이 현재 거래되는 시가의 한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질문입니까?
아, 전체적으로 봤을 전체적으로 때. 봤을 적에는 시가를 거의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시세라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그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는 그 가격이 시세거든요. 게다가 사업 자체가 적자인 만큼 더 이상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지분석 했을 적에는 1,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원가에 준해서? 아니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저희들 6명 여기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익이 1,600만 원 남는다는 거는 저희들 이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받고 예산도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는 착수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토지공사 측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익도 나지 않는 개발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인건비 안 나오면 그 부린 자리야. 하지 말이야, 그럼 주들도. 인건비 안 나오고 손해빚을 왜 해야. 세상에 에? 그 10년 전에 10년 이전에 3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23만 원이라는 보상가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난 땅 못 내놔요. 총 칼만 안 들었지 무기 안 들은 날강도다. 너들이 하는 짓이. 날강도 이렇게 큰 날강도가 있네. 멀쩡히 살아 세워놓고서. 어? 개발이라는 건 좋아요. 기존 개발이라는 건 다 좋은데 개발을 하면서 원주민을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땅값을 놓고 지금 주민들의 주장과 토지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학수 PD, 어떻게 같은 땅을 놓고서 양측이 50%가 차이가 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차이는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토지공사는 보상을 위해 땅값을 감정해 보니 가오동의 경우 시가가 공시지가의 수준이라는 것이고 주민들은 현재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현실성 없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경우 토지공사 측이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토지 가격의 감정평가를 짜맞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가오동 주민들이 용두동 주민들과 함께 대전시청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는 개발 사업에 희생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의혹이 있었습니다. 가오동 택지지구의 한가운데에는 포도밭과 가오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난 94년 대전시 동구청에서 가오동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 지은 것으로 원래의 터는 박창률 씨의 포도밭이었습니다. 박창률 씨는 이 땅을 당시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도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동기는 그렇게 해서 이게 51만 2천 원씩 지가 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도 땅값은 평당 51만 2천 원, 제곱미터당 15만 5천 원으로 지금 보상가의 두 배가 좀 넘습니다. 도서관 터를 좀 더 넓히려고 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시세가 6,70만 원. 너무 싸다. 지가 51만 2천 원에 이걸 이게 했다 팔았다고 하니까 너무 싸다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팔고 싶었어도 너무나 저 가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주민들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해준다는 보상금이 94년의 절반도 안 되고 있으며 가오동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토지공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업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배정을 받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가 된 가격이면은 그 가격을 사용하는 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 지자체에서 그 15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정한 한 개별 사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사업을 위해서 조금 실제 그 시세보다는 약간 더 얹어서 그렇게 줬다는 예,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예. 예산에 꿰어 맞추기 위해 시세보다 더 보상을 한 동구청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특수성으로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가격이지 이것이 이제
이 동네를 대표한다고 가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당시 도서관 부지를 매입했던 동구청에서는 토지공사의 주장이 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공시지가가 많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많이 전부 다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당시에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저 7만 5천 원이 시가를 좀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예. 우리가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감정 2개 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산 저기 그 가격을 정한 거죠. 15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실제로 가오동이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 공공기관에 의해 매입됐던 선례들을 보면 다섯 군데가 모두 공시지가의 두세 배로 보상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와 시세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을 많이 반영을 해서 약 90% 수준까지 그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심 외곽의 경우에는 약 7, 80%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거래 가격이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최저 10%까지 거래 시가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가오동의 시세는 어떨까? 토지공사 측의 주장대로 20만 원대인지 주민들의 말대로 최소 40만 원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연 녹지가 보통 실거래가로 예. 한 52만 원 평당?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대지는 예. 어떻습니까? 대지는 보통 뭐 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를 몇 군데 더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 역시 토지공사가 제시한 보상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에 한 40만 원 간다 하게 되면은 공시가는 약 한 20만 2, 3만 원 정도밖에 안 잡힌 것 같아요. 그 공시지가가 시세다라고 네. 말하는데 그건 좀 그럼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고 봐야죠. 토지공사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심약하고 이렇게 힘없고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전부 다 우리 못 배우고 응? 진짜 웃고 이렇게 사려니까 내가 봐서는 깔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토지공사 측은 감정평가 나온 대로 보상하는 것이지 자신들 역시 보상가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평가사들은 어느 기준을 정해갖고 하지 무슨 뭐 그 참 심한 말로 뭐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어느 기준이 있는 거지 저희가 또 개입할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면 가오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감정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직접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법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거기 가오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가 오히려 높은 감도 있지 않나. 근데 거의 그 공시지가가 시세는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게 제가 저기 이제 그 평가하면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러나 주민들은 바로 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가오동의 보상지로서 2000년 6월에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는데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제곱미터당 18만 3천 원으로 평당 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가 산정액은 7만 2천 원이었습니다.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감정평가액이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2000년에 저렇게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전혀 변한 거 없습니다. 그 당시도 이 상태, 자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산 거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두 배 반 이상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저희들도 그래서 엉터리 감정평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공시지가가 그 한 반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것은 이제
각기 이제 적용하는 법령 이제 자체가 이제 틀린 건데, 뭐 임대차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 있고, 담보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 있고, 경매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각 목적이 다 있단 말이죠.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가격은 틀려지, 감정 가격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 목적에 따라서 그 감정 가액이 달라진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건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그 잣대를 임의적으로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까? 감정 경납 가격이라고 하나요? 경매 가격 할 때는 이런 잣대를 제시를 하고 우리한테 보상 주는 것은 또 그거하고 상반된 잣대를 휘두른다면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오지구의 감정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협회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감정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군사시설 보호기 아니었는데 갑자기 군사시설 보호기 됐다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있죠. 규제. 규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 자신도 이 정도의 차이는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쩌다 한번 실수 정말 딱한 걸 마치 일반적인 얘기인 것처럼 이게 방송이 나가면 평가에 대한 그 일반인들이 아 이거 뭐 공수를 땡기시기만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려도 좀 있다 솔직히. 저희들은 감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봤을 때는 자기들 탁 뭐 책상에서 머리 맞대고 진짜 산술 계산해 가지고 짜 맞췄다고 생각하지 주민들은 감정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명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혹시 가오동에 대한 감정 평가를 다시 할 수는 없을까? 지금 상태에서 금액에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 해서 다시 전체적인 재평가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네, 감정평가의 의혹도 문제지만은 분명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토지공사야말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학수 PD?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보상가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공사가 재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시세를 외면하고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보상한다면 주민들의 반발 역시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2의 용두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조능희 PD, 이 용두동에서 강제 철거 이후 어떤 그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주민과 주택공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용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용두동의 경우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커지는 만큼 어떤 대안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상 현실화를 놓고 주택공사와 대전시를 상대로 싸워온 지 1년여. 아, 오늘 이사 가세요? 강제 철거 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야, 28만 원짜리 땅도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집이 28만 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지쳐서 포기했어요 이제 아주 그냥. 우리가 허다 지쳐서 우리 아들이 찌러지게 생기고 병나서 생명나서요. 이런 못해 생겨서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여기 저기 아들이 연립 샀어요. 연립. 이 큰 거 사가 그거 이 큰 집이 그렇게 해갖고 두 집을 합해갖고 겨우 연립밖에 못 가요 지금. 집 두 채를 내놓고 약간의 돈과 25평 연립으로 이사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최정희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됐나 보태서 이제 샀으니까. 아니 이거가 팔아가지고 이제 소금 이거 팔아가지고 이런 집만 산대면은요 안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런 집을 못 사지요. 이렇게 큰 땅이 이게 얼마야 땅이? 8평하고 이제 59평하고. 그 땅을 세상에 그냥 거지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도 그나마 집을 만들어 떠나는 사람들은 형편이 나은 것입니다. 왜 울어?
은환의 할머니가 무슨 일인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낙이 없어. 나가서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갖고 가방 어디다 놨나 몰라 지금. 가방 어디 있어? 응? 친구네. 친구네? 친구네 집에 갖다 놨어? 왜 친구네 집에 놨어? 은하는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하러 다니는 탓에 할머니와 생활을 해오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뭐 그냥 미쳐 뭐 살림도 못 건지고 막 그냥 그렇게 가지고. 골목 맨 앞집인 은하네는 그날 첫 번째로 철거를 당해 할머니는 혼절을 했었습니다. 은하책 다 꺼냈어? 학교다가 놓고 하니까. 아, 그럼 여기 뭐가 여기 못 꺼낸 거 뭐가 있어? 못 꺼낸 거. 은하 거. 응? 어? 응? 동화책 같아. 동화책 같은 거 아직 저 안에 있어? 잔뜩 들었어요. 결국 할머니도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할머니 눈물로 은하도 그친 울음을 다시 웁니다. 집도 없이 천막 생활을 해온 지 한 달째 아이들도 어른들도 몹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추스리고 나자 할머니가 은하의 점심을 챙깁니다. 따끈한 국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보리차로 대신합니다. 그래도 언제 매를 맞고 울었는지 은하는 늦은 점심을 달게도 먹었습니다. 늦은 오후 천막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또 나오셔요. 네. 지금 어디 가세요? 동산일까요? 동산에 집 자러. 잠 자러요? 네. 늦게 들어가면 동생이 남편 보기가 좀 애로워서. 동생은 내 동기가 아니니까 괜찮지만 동생이 남편 많이 남이잖아요. 그만해요. 어디 눈물 나왔어. 눈물 나왔어. 그만. 언제쯤 이 싸움이 끝이 날지. 사실 한 달이 넘어서면서 노인들은 천막 생활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할머니가 곤하게 자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어딘가 잠자리를 찾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잘자리 가야지요. 이모네 집으로. 누구 이모네? 우리 여동생네 집에요. 거기 가서 아. 지금 많이 자요. 아직도 무언가 남았을까? 폐허 속을 찾아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승용이. 여기가요, 저 뒷문이고요. 아, 비록 부서져 버렸지만 여전히 자기 방이며 다락에 있던 흔적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집이 부서졌는데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놀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나중에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집 마련해 주실 거예요. 응? 네. 여기가 제가 좀 늘었던 집이에요. 철거된 후 승용이네는 비어있는 남의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쓰는 데예요. 근데 여기 수도 다 끊어졌다고 그러더니? 터졌잖아요. 터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안 잠궈져요. 안 잠궈져? 이게 터진 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직 수도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집은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승용이 엄마를 위해 이웃 주민이 빌려준 것입니다. 애들이 마음이 신나는가 왜 집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큰애가 집 부서지고 한 3일인가 4일을 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집에서는 간다고 나갔는데 애들이요,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니네 집 부서졌다고 놀렸대요. 그래갖고. 아니 잠깐만, 니 말은 너 왜 학교 안 갔어? 애들이 놀려서. 응? 애들이 집 부서졌다고 놀려서. 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집이 저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애들 좀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나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지난해 수술로 저축해놓은 돈마저 다 써버린 형편. 30년이건 40년이건 집은 걱정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전세어들 돈이라도 줬으면은 우리들이 이제 폭파하지는 않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보상을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되면 보상가가 뭐 높니 낮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가를 더 달라. 근데 그 보상가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집 없는 사람들.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공공임대 이런 거 마련한 것이 있고 그럼 여기 들어가라. 안 되면은 연구임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구임대 주택도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 개를 확보를 해놨지만은 내 집에서 내가 살다가 왜 임대받으러 가냐고 내가. 내가 부실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나 지금 환장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집 걱정 없이 살다가 왜 임대 아파트고 영세민 아파트고 예? 임대 가라고 하는데 아 줄을 그니까 여기서 생활 유지를 하고 살았는데 가서서 어떻게 그 임대 그 돈을 내요 내기를. 그러니까 내 집에서 사는 게 나는 편하니까 난 못 간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평이 살든 10평이 살든 그분들은 자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에게 세입자들에게 주는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라 그러면 100이면 100명 다 망설이죠. 결국 남아있는 주민 대다수가 임대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면서 철거 이후 아무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주 그냥 소득 분비율로 보니까 아주 최하층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주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나 뭐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별로 어떤 뭐 재정 지원이 있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저희 뭐 주공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그 용두동 문제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가 재조사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럼 무슨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평형을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7평에 살았던 사람은 한 10평 정도 살고 단칸방이면 어때요? 보고. 원룸형식으로 조그맣게 지어도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를 이렇게 자기네가 실정을 좀 다 조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미비된 경우가 좀 있죠. 왜냐하면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돼 있었다고 봐야죠. 공급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시. 그거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착률이 낮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이 재정착시키는 데 있으니까 어쨌든 불량주거지를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해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주택공사. 불빛마저 철거된 용두동에 밤비가 내립니다. 언제쯤 그 옛날처럼 집 걱정 없이 단잠을 청할 수 있을지. 용두동 사람들에게 아직은 아무런 기약이 없습니다. 네, 70년대 개발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에나 있음직한 일들이 서민을 위한다는 21세기 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요즘 정치인들은 흔히 말합니다마는 요즘 그분들 권력 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